이곳은 넉도항입니다. 넉도 방파제가 있는 넉도항이고요. 하얀 등대 쪽 이 방파제에 있는데요. 지금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물때는 지금 썰물때고요. 오전 11시 반이 간주기 때문에 조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제 빠져나갑니다. 아직 강풍은 불지 않고 비만 내리고 있고요. 하늘은 구름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문어 낚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이 기상 여건에서 또 문어가 입질을 해줄지 궁금하긴 한데, 여튼 기대를 하면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지금 오다가 안 오다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또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비 오는 상태 보면서 이제 낚시를 진행하다가 쉬다가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쪽 하늘부터 날이 개이고 있습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요. 이제 비가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비 올 때 이렇게 타프를 쳐놓고 비가림을 하고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나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는 아주 장박을 하는 낚시객들이 있고요. 저 앞에 캠핑카도 보이고 낚시하는 사람은 많이 보이지 않는데 다행히 지금 비가 그치고 있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낚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낚시를 진행하면서 과연 문어가 히팅이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통발을 던지는 낚시꾼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통발을 던져 놓으면 한 몇 시간씩 있다가 올려보면 뭐 게라든지 해삼이라든지 장어든지 또 잡고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기 대교 아래쪽 저 먼 쪽에 바다에서 낚싯배들이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어 아니면 노래미 뭐 이런 종류의 어종들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앞에서도 낚시했으니 지금 줄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 어부인 것 같은데요. 손으로 하는 그 매줄낚시 그렇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물고기가 잡힐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날씨는 점점 개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붓다가 지금은 상당히 이제 청명한 날씨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꼬막을 하이크하는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늑도하고 이 삼천포 사이 여쭉이 조류가 이제 빠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이동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이쪽에서 왕래를 하기 때문에 낚싯배들도 물고기 다니는 길목에서 저렇게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어 낚시를 하는 것 같은데, 여튼 큰 문어 많이 잡았으면 좋겠네요. 저 앞에 낚싯배에서 또한 분이 문어, 여기서 사이즈가 보이면 한 500g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냥 뭐 릴도 아니고 손으로 고폐질 하다가 그냥 삭 끌어 올리네요. 하여튼 저쪽에 문어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도 낚싯배가 벌써 다섯 척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낚시하면 뭐 낚싯대 필요 없죠. 손으로 이게 고폐질 탁탁 하는 게그 입질 감각이 확실하거든요. 자, 또 지금 줄을 당기고 있는데요.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또 올라왔어요. 야, 이게 뭐, 손으로 낚시하는 게 대박이네. 저분이 선장인 것 같은데요. 이야, 그냥 손으로 금세 두 마리 잡았습니다. 대박. 지금 저 앞에 문어 낚시 하는데요. 저분이 선장님인 것 같은데. 손으로 그냥 벌써 세 마리째 잡았습니다. 여기서 사이즈가 보일 정도면 적어도 500g 이상이거든요. 이야, 근데 잘 잡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 문어 낚시하는 배들이요, 저렇게 큰 배도 와 있습니다. 저기도 낚시꾼이 한 10명 이상이 지금 타고 있는데요. 지금 딱 저기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 저 배에 이렇게 까만 옷을 입은 분이 아마 선장님 같은데, 낚싯대도 없이, 낚싯대도 없이 그냥 손으로 하거든요. 정말 재밌네요. 여기서 보일 정도 사이즈의 문어를 순식간에 세 마리를 잡아냈습니다. 문어를 잡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간조거든요. 지금 한 11시 정도 됐는데, 11시 반이 간조 타임인데, 이제 바닥까지 물이 다 내려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문어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야, 여기서 보기에 한 200g에서 300g 사이? 야, 구경하는 것도 재밌는데요. 보세요. 전부 각자 살림망 긴 거를 이제 넣어놓고 있으니까 지금 담은 장면 보셨죠?
문어가 올라온 겁니다, 저게. 또 올라왔습니다. 아, 잘 올라오는데요. 야, 아니 돈 내고 배 타면 저 정도는 잡아줘야 되겠죠. 그냥 바닥에 내려서 고표질 몇 번 하다가 땡기면 문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저리에 조금씩 흐르죠. 2-3km짜리 하나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저 낚싯배 보시면 낚싯배 좌우에 살림망 있잖아요. 살림망. 살림망을 배 난간에 다 걸쳐놓고 있거든요. 그 살림망이 이게 폭이 넓은 게 아니라 길이가 긴 거는 모양입니다. 그래야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문어를 잡으면 저 안으로 쏙쏙 집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살림망이 지금 왼쪽에 4개, 오른쪽에는 하나만 보이고 있는데 아마 계속 고기를 문어를 잡아서 그쪽에 살림망에 담가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류도 오늘은 아주 완만합니다. 오늘이 3물 정도 되기 때문에 조류도 아주 완만한데, 그러니까 배가 많이 안 썰려 내려가죠. 오른쪽 조사님 또 하나 잡았습니다. 또 잡았어요. 저기. 오. 이야, 쏠쏠한데요. 오, 저 살림망에 문어 엄청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보세요. 와, 여기서도 저렇게 윤곽이 보일 정도면 문어 한 10마리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와후. 배 낚시는 또 저런 묘미가 있네요. 저쪽에 조사님 한 분 잡은 것 같은데 뭘까요? 수초인가요? 문어인가요? 제발 문어가 나와라. 이야, 문어다. 문어 대박. 이야, 드디어 문어가 나오네. 저 정도면 한 300g 되겠는데요. 야, 결국은 이게 방파제 낚시에서도 문어를 잡는구나. 배에서만 잡는 줄 알았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